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리딩 파워 속도 10-2 들어갔습니다. 자, what's happening? 무엇이 일어나고 있을까? 자, when you are doing 하고 있는 중일 때, 자, 두 개의 것을 at once, simultaneously 바꿀 수 있겠죠? 동시에. 한 번에. 뭐, 똑같은 뜻이죠. 자, it's simple. 그것은 단순해. our 두뇌는, 우리의 두뇌는 단수죠. has. 가지고 있는데, 채널들을. 자, 그리고 as a result, 삽입절 빈칸 주의하시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자, we are, 우리는 we are able to 동사 원형. 자, 할 수 있어. process. 처리 할 수가 있다. 자, different 뒤에는 자, 다른 종류들의 of 데이터들을 자, in different part of brain에서 하면 다른 부분의 우리의 두뇌에서 자, this is why 여기 주의하시고 this is why 뒤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this is because 뒤에는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 이유가 can 동사 원형 말을 할 수가 있고 1번 그 다음 can walk 동사 원형 2번 자, 걸을 수가 있어. at the same time. at once랑 똑같죠, 여기. at the same time이랑. 동시에. 그 다음, but, 그러나, 접속사. 1번, 2번 주의하시고. 자, 우리는 not really. 그러면, 그러나 뒤에가 얘가 주제겠죠. 그래서, 그러나 주제. 자, 우리는 not really. 삽입절. 정말로 are focused 수동으로 썼죠. 집중되어진 건 아니다. on은 여기서 또 about의 뜻이겠죠. 대하여의 뜻이에요. 자, both. 둘 다, 두 개니까 복수. 활동들에 대하여. 자, 하나는 일어나는 중인데, 자, in the foreground. 자, for가 뭐냐면 before에서 앞이에요. 하면은, 전경. 전경. 전투경찰. 자, 앞에, 땅에서라는 뜻이고, 그리고, 자, one 하나, 나머지 하나 뒤에 들었었죠. 그래서 더가 들어갈 때 나머지가 돼요. 자, 나머지 하나는 in the background. background, 어이구, 왜, 내가 이걸 왜 그렸지? 자, 여기서는 전경 말고, 후경. 아, 후경 맞나? 이거 구경? 후경이라고 할게요. 뒤에 있는 경치에서. 그러니까 전면, 후면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자, 만약에 네가 were trying, 시도하는 중이라면 to explain it, 여기서 to 부정사의 목적으로 썼죠. 설명하는 것을. 자, to는 여기서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로서 누구에게란 뜻이에요. 자, someone, 누군가에게. 자, how to land airplane까지. 자,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전체가 목적어가 된 거죠. 그러면 how, 누군가였을까? he 혹은 she should 동사 원형에 to 빼고 land로 설명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로 바꿨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학교에서 가끔씩 나오죠. 이런 쓸데없는 거. 자, 어떻게 착륙하는지를 비행기를 복잡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너는 you는 would예요. 뒤에 동사 원형이 자, 너는 would 아마도 stop 멈출 것인데 walking 여기서도 지금 동명사에 ing로 써야 돼요. 주의하세요. 왜냐면은 과거의 뜻이죠. 네가 지금 하고 있던 일을 멈추다 해서 우리 이전의 뜻을 나타낼 때 ing 앞으로의 뜻을 나타낼 때 to를 씁니다. 목적으로 그래서 너는 걷고 있는 것을 멈출 것이야. 왜? 한꺼번에 두 가지 하기에는 정보가 과부하되니까 이렇게 비행기 착륙하지 복잡한 일을 한 번에 못한단 말이에요. 자, likewise 마찬가지로 지금 접속사 하나 둘 세 빈칸 넣기 자 마찬가지로 자 if you were 저에서는 if 절의 가정법의 시제가 지금 여기서 were 썼죠. 자, 네가 만약에 were walking, 걷는다면 deep valley는 깊은 계곡 깊은 계곡을 걷는데 on 어디에? 로프 브릿지 밧줄 다리 밧줄로 된 다리에 자, 그 다음 시제는 would에서도 여기서 또 would 줄임말이죠. 가정법 과거 would likely는 삽입절이고 뒤에 동사 원형 자, 멈출 것 같다 여기서도 시제는 또 과거의 뜻이니까 말하는 것을 겁나니까 아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f절은 뭐 항상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if절에 지금 과거 썼어요. 그 다음 컴마 뒤에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썼어요. 요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you는 너는 can focus 동사 원형 집중할 수가 없다. 자, effectively 부사가 앞에 나오는 focus 집중 수식해줘요. 자, focus는 전체 on이랑 같이 따죠. 그래서 about의 뜻으로 두 가지 것에 at once 한 번에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지금 색깔을 뭐로 써볼까요? 이걸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at the same time 썼고 at once 썼고 여기서도 또 at once 세 번이나 지금 똑같은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주제는 당연히 뭔지 알파고 씨가 설명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복잡한 일을 한 번에 두 개 다 할 수 없다.